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1일 1영상 4일차, 4회차. 4회차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얼굴이 눈인데 많이 부었다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증상은 계속 있습니다. 제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 이게 언제부턴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한 3, 4개월 전부터 다섯 번 정도 이 증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열심히 살기는 했죠. 워낙 또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막 가렵고 얼굴 붓고 막 빨개지고 그런 증상이 조금 한 다섯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더위도 너무 덥고 덥기도 하고 좀 많이 좀 체력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굴에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아침에 또 계속 가렵더라고요. 눈도 계속 비비게 되고 그래서 세럼을 얹고 제가 부스터로 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스터로 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이제 마르면 이렇게 한 번씩 또 뿌려주고 오 시원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얼굴을 지금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까 얼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더위에 계속 이렇게 노출돼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진짜 쓰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더위에 한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열사병으로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조금 시원해요. 이제 여름이 조금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이 오고 나면 이제 가을이 오겠죠? 아무튼 오늘 태풍 온다니까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긍정 확언으로 즐겁게 나는 최고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멋지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오늘도 되게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